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누림 속에서 모든 것이 축복의 문이 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237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로 새롭게 되는 우리 하나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둔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돌리도다.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드림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운 어둠의 세상 문화와 혼돈과 고거 불감에 길들여서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 소는 그 주인을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사람은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빛을 가진 자여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상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영광의 비추어라. 예수가 길이다. 그대가 찾는 진리로 생명인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라. 하나님 없이 높아진 하나님 없이 높아진 지식이 생명의 빛을 가리고 사탄의 함정과 들과 올무에 묶여 못 보고 아무도 못 보고 못 가고 치유할 수 없는 크고 버려지고 소외된 저곳을 향하여 크게 외친 우리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그대가 찾는 진리로 생명이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여자의 우선 그 빛을 가진 자여 예수가 길이다.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걸음이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나의 후손이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있게 하소서. 선도 기르고 찬양한 나를 넘어서 우리 이어서 새 힘을 얻으리라 찬양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한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이미 영원하신 오직 여호와를 한망하는 자 알려놓고 빛이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한망하는 자 다시 오직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한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빛이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한망하는 자 알려놓고 빛이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한망하는 자 잠깐만요. 네, 이 곡이 박수치기 참 어렵죠. 예, 그래서 자꾸 언제 치야 되나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막 무릎을 치시고 계신데 우리 초창기 때 이거 박수 치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박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치고 잡고 치고 잡고 네, 다 해볼까요? 하나 둘 치고 잡고 치고 하나 둘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처음부터 치고 잡고 다시 찬양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한망한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영원하신 끝날까지 주의 말씀 붙으시니 알려놓고 빛이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한망하는 자 달려도 빛이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다시 고백합니다. 달려도 붐비치 않고 달려도 붐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낭낭하는 자 달려도 붐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낭낭하는 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있도다. 주의 피 비도 온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난 육체의 성령님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피 비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비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예수 사랑합니다. 갈 길을 밝히고 오시니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어들어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 죄 위해 죽으시고 사랑 그 은혜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축복 그 언약이 가슴 벅차 그 사랑 증거하기를 원하네. 생명의 비밀 증거하네.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
주여 내게 주님의 기쁨이 다시 고백합니다. 주여 내게 주님의 탄식이 시간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씀 들고 사신 목사님께 오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같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Hechos 1, versículo 4.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Del 8 hasta el 14.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Hechos capítulo 1, 8 hasta el 14.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eamos lo junto.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내려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같이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갈채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 제목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Vamos a compartir los temas de oración primero. 아마 설 명절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Comienza el año nuevo lunar. 중요한 캠프의 시간들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Que sea un tiempo para que tengamos un tiempo de campamento. 그다음에 장로회 수련회가 내일 하루 있습니다. Y el retiro para los ancianos mañana se tomará lugar. 여기에 총 90여 분이 참여하게 됩니다. Y 90 integrantes estarán participando. 우리 장로님들하고요. Estarán junto los ancianos. 또 교육자분들하고. Junto con los copastores. 또 전도 기획 팀에서도 같이 참여하고요. Y también el equipo de evangelismo de nuestra iglesia. 미디어 팀에서도 같이 참여하고요. Y el equipo de comunicación media. 아마 다민족에서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Y el equipo de multietnias también.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맞춤형 컨설팅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Y han puesto esta planificación de esta consulta personal. 그쪽에 목사님이 직접 전체 지휘하시면서 늘 체크를 하시고 체크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El pastor principal de la iglesia Yuan ha puesto todo su interés personalmente. 행정 목사와 또 전체 담당하고 있는 행정 장로님 또 당의 장로님 서기 이런 분들이 모여서 계속 연석 회의를 하면서 준비한 아주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Junto con el pastor que está encargado de la administración, los ancianos y también los que son los secretarios también debajo de él. 먼저 도착해서 우리가 목사님 메시지를 듣게 되고요. Llegamos y escuchamos primero el mensaje. 또 그 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같이 나누게 되고요. Y también comeremos el almuerzo que han preparado. 그다음에 각 파트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컨설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Y no vamos a esparcir de acuerdo a las categorías que cada uno tiene su responsabilidad. 아마 우리 교회로서는 처음 있는 부분들입니다. Y seguramente es la primera vez para nuestra iglesia esto. 저는 중요한 응답들을 새로운 237 시대를 놓고 또 찾아내는 귀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Y lo veo como una nueva oportunidad para los 237 naciones.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을 때 흔쾌히 이 허락하시고 또 친히 다 준비해 주시는 부분들 가운데 또 인도를 받게 되는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Y cuando le pedimos este favor, ellos ya con actitud de gracia nos han aceptado este favor. 여러분 특별히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Espero que puedan orar por esto. 그리고 지금 방송 시스템 교체를 놓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Estamos preparando continuamente la remodelación de la parte audiovisual de nuestra iglesia. 비대면의 대면화 시대를 놓고 우리 교회가 중요한 부분들을 응답으로 또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Preparando la parte sin contacto para el contacto. 앞서서 인도하시는 우리 위원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Y espero que puedan orar para que los que están preparándose en esto y los que preparan esto. 그리고 정말 237 시대에 우리 후대를 놓고서 작품을 남기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되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Porque nuestras generaciones pueden dejar atrás obra maestra para la 237.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비대면이지만은 훈련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 está sin contacto las cosas, pero todavía tenemos entrenamientos. 다음 주간도 훈련들이 되어지고 있고요. La siguiente semana también tenemos entrenamiento. 특별히 설이나 추석 때 되면은 대경 다민족에서 다민족을 대상으로 훈련들이 있습니다. Cada año lunar estos festivos tenemos entrenamiento para la multietnias con Daegyeong. 이번에도 1월 30일 31일 이틀 동안에 다민족을 대상으로 집중 훈련이 진행되어집니다. Del día 30 hasta el 31 de enero tendremos entrenamiento para la multietnias.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Espero que puedan orar para esto. 그다음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Y dentro de la iglesia tenemos personas que tienen dificultades. 특별히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Y hay muchos que tienen enfermedades físicas también. 이 모든 것들이 증거거리로서 증인으로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Que todas esas cosas sean evidencias para que sean testigos de ello. 원래 전체 우리 같이 가고 있는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Ustedes saben cuál es el lema completo para todos. 우리 교회 말고요. 전체가 가고 있는 주제. No de nuestra iglesia, sino que en completo. 뭐예요? 이걸 우리 교회 주제만 인사하고 하니까 아마 전체 가고 있는 주제를 아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Solamente sabemos el lema de nuestra iglesia, pero no sabemos el que es completo, ¿no? 제 123 RUTC 응답 뭐요? 24입니다. Respuesta a las 24 horas de la primera, segunda, tercera de RUTC. 작년에는 응답 가지고 원래 24가 붙여졌어요. El año pasado eran respuestas, pero este año con las 24 horas. 그래서 여기에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 24라는 부분들 가지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Y hemos recibido la palabra de acuerdo a mí 24 horas, 24 de iglesia, 24 horas del campo.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이끌어 가시게 돼 있어요. Es la promesa que Dios nos ha dado desde el comienzo de este año. 그리고 우리 교회 주신 것은 바로 후대 24 치유 24 237 선교 24입니다. Y lo que Dios nos ha dado fue 24 horas de generación, 24 sanidad, 24 horas 237 misiones. 이 부분들 하나하나 이 전도학교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나가면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remos ordenar esto nuevamente para que podamos ver nuevamente este año nuevo con esta palabra. 이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Ya compartimos esto en el tiempo de la madrugada especial.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번 정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또 다시 확인해보고 또 다시 확인해보고. 한 해 동안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Pero no solamente es terminar organizando, sino que continuamente organizándolo y recibiéndolo porque es para todo el año.
그러면 응답 24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Pero qué significa respuestas de las 24 horas? 계속 응답 받는 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Sí, tiene significado de que recibimos respuestas de las 24 horas. 응답 24라는 말은 응답을 계속 받으라는 말의 뜻도 됩니다. Y también significa que recibamos respuestas las 24 horas. 근데 그것보다도 깨닫고 나면은 나의 24가 전부 응답이라는 사실. Pero si nos damos cuenta es que mis 24 horas son todas respuestas. 계속 응답 받으라는 말도 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고 나면은 나의 24가 전부 다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거. Sí, lo vemos como las 24 horas son nuestras respuestas, pero si lo vemos mejor más es que todas las cosas de mi cosas son las 24 horas de respuestas. 그 무엇을 깨닫고 나면은 전부 다 응답이냐? Pero qué debemos percatarnos para que todas las cosas sean respuestas.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깨닫고 나면은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Si nos damos cuenta de la bendición del trono celestial, todos son respuestas. 아멘입니까? Es amén. 진짜 보좌의 축복을 깨닫고 나면은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이에요. Si nos damos cuenta de la bendición del trono, todos son respuestas para nosotros.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Y eso es lo más que hay que tomar como núcleo. 사실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응답 받을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Sí, la bendición del trono es algo que recibimos. 또 받은 부분이기도 해요. Y lo que recibiremos también.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가 있어요. 거기. Pero hay una llave muy importante ahí. 우리가 받은 응답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키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Hemos recibido todo eso, pero lo más importante y la llave es que Dios nos la ha dado. 이 하나님 주신 것에 24자는 거예요. Es que son las 24 horas en las cosas que Dios nos ha dado. 응답도 우리가 받은 응답 있잖아요. Hay una respuesta que recibimos. 이거는 내가 받아내는 것도 있고요. Es algo que recibimos, ¿no?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 Pero algo más importante es algo que Dios nos da. 이게 키예요. Y esa es la llave. 그러면은 그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Pero qué es lo que Dios nos ha dado. 오늘 저녁에 여러분 중요한 응답들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찾아내고 새로운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Es porque hoy descubren las respuestas importantes y tengan un nuevo comienzo.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보좌의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Lo que Dios nos ha dado es que desde ese trono nos ha dado al Dios trino también. 성삼위 하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Qué habla del Dios trino?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Dios Padre, Dios el Hijo, Dios el Espíritu Santo, Dios trino en otras palabras.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오력이에요. Y lo que Dios trino nos ha dado es los cinco poderes. 그래서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오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Pues no oren otra cosa, digan Dios trino, dame los cinco poderes. 하나님만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Es algo que Dios solamente puede dar. 그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에요. Es poder espiritual, poder de conocimiento, poder de encuentro, poder de economía y poder del físico. 이 다섯 가지 오력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중요합니다. Esos cinco poderes son tan importantes.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힘이 오력이에요. Y si vemos esto cada uno en detalle es que son las fuerzas para conquistar este mundo.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Si usted no tiene fuerza espiritual no pasa nada.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영력이에요. Por eso lo que se nos ha dado el poder espiritual. 그 영력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하나님 주시는 지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력을 허락하십니다. Con ese poder espiritual para que conozcamos y vivamos correctamente tenemos el poder de ese espíritu que es la sabiduría. 그래서 여러분 딴 기도하지 말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Por eso no oren, sino Dios trino, concédeme los cinco poderes. 늘 이 기도를 하세요. Y continuamente oren. 어제 eso. 앉고 서거나 하든지 간에 늘 이 기도하세요. Sentado, parado, donde vayan, siempre oren esto.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늘 이 기도 속에서 만나고 대하세요. Con quien se encuentre, hablen de eso, oren con esto. 한번 합시다. Vamos a repetir. 성삼위 하나님이 Dios trino, 지금 내게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Que obra con tus cinco poderes en mí. 이 기도하세요. Oren esto. 이것만큼 축복된 기도가 있을 수 없어요. No hay otra bendición más grande que esta oración. 내게 주신 거예요. Es algo que Dios me ha dado.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순간에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빼앗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신 거예요. A través de Cristo somos hijos de Dios, no es quitarles, sino que se nos ha dado.
두 번째 무엇입니까? Segundo punto que es. 이 보좌의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Es que en ese trono él obra con su poder. 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보좌의 능력은 바로 세 가지 초월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Obra con su poder en su trono, pero con tres cosas que transciende tiempo y espacio. 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고요. Este poder del trono transciende tiempo y espacio primero. 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2, 3, 7까지 갑니다. Y no solamente transciende tiempo y espacio, va hasta las 237. 그래서 오늘 성경에 땅 끝까지를 증인되라 말씀했잖아요. Pues hoy leímos hasta lo último de la tierra. 이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Ese es el poder del trono. 그게 세 가지 초월의 역사인데요. Esas son las obras, tres obras que transcienden. 여러분 그냥 보좌의 축복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Y no solamente quedas con la bendición del trono. 이게 이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나타나고요. Se manifiesta como tiempo y espacio trascendiéndola. 어디까지 간다고요? Hasta dónde va? 이게 237까지 가는 거예요. Hasta la 237.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사도행 1장 8절에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Por eso el Señor Jesús dijo en Hechos 1:8, me seréis testigos hasta el último de la tierra. 땅 끝까지를 증인 되어집니까? Como seremos testigos hasta el último de la tierra. 보좌의 축복이 237까지 연결돼 되어지니까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El trono se conecta las 237 naciones, por eso es lo último de la tierra. 이 3초월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결국은 삼생명으로 나타납니다. Y esas tres cosas que son trascendientes ahora son tres vidas que hay en nosotros ya.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놨어요. Es que Dios ya nos ha sembrado Génesis 1:27 la imagen de Dios en nosotros.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말씀했어요. Génesis 2:7 nos ha dado aliento de vida en nosotros su espíritu y somos ser viviente ahora. 그래서 우리 나가는 모든 현장이 바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에덴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Por eso ahora disfrutamos de Génesis 2:1-18 la bendición del huerto del Edén. 이게 따로고 이거 따로가 아니에요. Esto no es aparte y aparte. 3초월의 역사가 우리에게 3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Tres obras que transciende obran en esas tres vidas que están.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두신 거예요. Es algo que Dios nos ha sembrado en nosotros. 주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Es que tenemos que encontrarnos con Dios y estar dentro de Dios.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Es la imagen de Dios en nosotros.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셨어요. Y nos ha puesto un poder que nadie puede llegar a soportar, que es su poder.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Si su espíritu está en esa persona, está su poder. 그래서 그 también. 어떤 현장도 에덴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Entonces cualquier campo disfrutará la bendición del huerto del Edén. 결국 여기서 오는 응답들이 뭡니까? Y de ahí qué respuestas vienen. 삼천무후만 응답이 나타납니다. Las respuestas que son sin precedentes. 그게 무엇입니까? ¿Qué son estos? 나에게 나타나고 Se manifiesta en mí. 이게 실제로 교회에 나타나고. Se manifiesta en la iglesia. 이게 우리의 업에 나타납니다. Y también mis oficios. 이 보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Y así se manifiesta el poder del trono.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 이 전만 후만 응답들을 내가 교회와 우리의 업에 임하는 사실을 누리게 돼 있는 si 것이죠. Si disfrutamos esto de verdad en mí. En mi oficio, en la iglesia, se manifestará este poder. 이 축복이 실제로 뭡니까? Y esta bendición, ¿qué son en vida real? 삼 시대를 바꾸게 됩니다. Cambiaremos esas tres épocas. 이 축복이 삼 시대를 바꾸는데 먼저는 여러분 강단을 바꾸게 되고요. Esa bendición cambia tres épocas. Primero con el púlpito. 현장을 바꾸게 되고요. Y cambia el campo. 렘넌트와 미래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Y con el remanente y el futuro. 특별히 사도 중심에서 강단들이 바뀌어지고요. De acuerdo a los apóstoles se cambia este púlpito ahora. 70인 중심으로 해서 현장들이 바뀌어지고요. Y a través de los 70 obreros cambia el campo. 렘넌트를 중심에서 미래가 바뀌어지는 응답들을 주어지게 돼 있어요. Y a través de los remanentes el futuro cambia. 보좌를 실현시키는 역사가 강단과 현장과 미래까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Y lo que se actúa del trono es en el púlpito, en el campo y en los remanentes. 보좌의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를 실현시키는 것. Es que Dios en su trono con su poder lo pone en acción. 이게 성경의 66권이 관통하고 있는 부분들이. Y esto es lo que fluye en los 66 libros de la Biblia.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 흐르는 관통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축복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No solamente es que va para acá para allá, sino que fluye completamente esto en el. 이게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요. Y eso es lo que Dios nos ha dado, ¿no?
아마 우리 다락방에 인도받는 분들 뭔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Los que han recibido la guía dentro de Tarapán dirán ¿por qué hay tantos números? 21가지 말하다가 62가지 이야기하고. 91 puntos, 62 puntos. 또 62가지 이야기하다 393 이야기하고. De 62 puntos ahora 393. 아니 교사분들도 자꾸 이 다락방에 숫자 중심으로 자꾸만 나오니까 헷갈린다고 이야기해요. Hasta los maestros dicen que Tarapán está yendo muy matemático. 근데 오늘 또 이야기했어요. Pero hoy lo dijo nuevamente. 393입니다. 393. 근데 이게 성경 전체 66권에 가장 중요하게 흐르는 그 흐름이에요. Pero es una corriente que fluye completamente en los 66 libros de la. 그래서 성경을 가장 잘 정리해서 여러분 응답 받으라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Por eso es que se ordenó de esta manera, de esta manera se habla para que entiendan mejor. 그러면은 오늘 이 부분을 놓고 나의 24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ntonces hoy con esto veamos mis 24 horas. 하나님이 내게 본론으로요, 내게 주신 거 있습니다. En el contenido, Dios nos ha, me ha dado algo a mí. 아니 내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Algo que solamente me ha dado a mí, en otras palabras.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La bendición del trono en mí.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Una bendición inmensa. 이게 내게 주신 거고요. Eso es algo que Dios me ha dado a mí. 어떤 면에서 내게만 주신 거예요. Y también lo que me ha dado solamente a mí. 보좌가 내 안에, 내가 보좌 안에. Es que la bendición del trono en mí, yo en su trono. 근데 también.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자꾸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Pero algo que siempre está tapando esa bendición. 무엇이 이 어마어마한 주신 것들을 가로막고 있느냐? ¿Qué es lo que está impidiendo que disfrutemos esta bendición inmensa? 자, 다시 설명합니다. Vamos a explicarlo nuevamente. 보좌의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를 실현시켜 가요. Dios en su trono con su poder lo pone en acción. 아시겠어요? ¿Entiende? 보좌의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를 실현시켜 가요. Es que Dios en su trono con su poder él lo pone en acción. 근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Pero algo que impide que esto tome que 많이 있지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Hay mucho, pero tres cosas vamos a mencionar. 먼저 내 생각에 자꾸 매이는 겁니다. Primero siempre estamos amarrados en mis pensamientos. 두 번째로 내 입장으로 자꾸 보는 겁니다. Y siempre lo vemos de acuerdo a mi estándar. 세 번째로 내 주장으로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Y también de mis cosas. 이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못 들어가도록 가로막아요. Y esto impide que entremos en las bendiciones inmensas. 하나님 이미 완벽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실제로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주장 때문에 여기에 못 들어가요. Es que Dios me ha dado tan grande, pero mi pensamiento, mis cosas, mis opiniones están.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Y ese es Génesis 3. 내 생각에 자꾸 매이는 거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Esto continuamente amarrados en mi pensamiento. Génesis capítulo 3.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자꾸 깊이 하지 마세요. Por eso no piensen tan profundo.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세요. Todo cámbienlo con la oración. 생각을 자꾸 깊이 하면은 지난번에 메시지 가운데 류 목사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Y si piensan muy profundamente, el pastor Río lo habló así en este mensaje. 지쪼대로 간다 했어요. Dice que irán como quieran. 어르신들 무슨 말인가 알죠? Los adultos saben lo que quiero decir, ¿no? 그게 경상도 말입니까? 그 지쪼대로 간다는 말이? Es un dialecto, ¿no? 결국은 창세기 3년 내 중심으로 다 빠진다. Al final de todo van a caer en Génesis capítulo 3. 그래 여러분 너무 생각 깊이 하지 마세요. Por eso no piensen tan profundo. 생각을 기도로 바꾸세요. Cambien su pensamiento a oración. 근데 어쩔 수 없이 내 생각이 자꾸 매이는 부분들 때문에 여기 못 들어가요. Pero como estoy amarrado a mis pensamientos, no puedo entrar en esa bendición. 자꾸 내 입장으로 봐요. Todo lo veo a mi posición. 창세기 6장입니다. Génesis capítulo 6. 자꾸 내 주장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Y solamente es mis opiniones.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Génesis capítulo 11. 우리는 내 생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No es estar atrapado con mis pensamientos, sino aferrarnos a la palabra de Dios. 내 입장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 해요. Y no es ver mi posición, sino que es la voluntad de Dios.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Y no es mi opinión, sino cuál es el plan de Dios.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 사실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Cuando nos aferramos de qué es la palabra de Dios, qué es la voluntad de Dios, qué es el plan de Dios, entramos en esa bendición.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Esto es algo muy importante. 근데 이 부분들보다 거의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Pero la mayoría estamos caídos aquí.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Entonces segundo.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Es muy importante también.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먼저 누릴 것입니다. Es que lo que primero tenemos que disfrutar con este trono. 먼저 누릴 것이 뭐냐? Lo primero que tenemos que disfrutar. 보좌의 축복이 내 안이라고 얘기했죠. Dice la bendición del trono en mí. 그러면 우리는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Entonces disfrutamos de que Dios está junto conmigo. 이걸 구원이라 하죠. Y esto le decimos que es salvación.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La bendición del trono en mí. 다시 말해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이 자체를 가지고 구원이랍니다. Una vez más, disfrutar esto que Dios está junto conmigo es la salvación. 그럼 여러분 좀 한번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겠습니다. Entonces vamos a dibujar este diagrama.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에게 시작하셨느냐? ¿Cuándo comenzó esta bendición de esta salvación en nosotros? 영원 전부터. Desde eternidad. 그렇잖아요. ¿Cierto? 그렇잖아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려다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하면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했어요. Efesios 1:3 Bendito sea el Dios el Padre de nuestro Señor Jesucristo que nos bendijo con toda bendición espiritual en lugares celestiales en Cristo. 이 구원의 축복을 놓고 하나님 영원한 영원 전부터 이미 계획을 세웠다라는. Es que ya tenía planificado desde la eternidad.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Y hoy ahora mismo también está junto con nosotros.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Y estará para siempre también con nosotros. 영원 전부터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하는 이 자체가 구원이에요. Es que desde la eternidad para siempre eso es lo que es la salvación. 이게 구원 아닙니까? ¿Acaso esto no es salvación? 여러분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Lo que ha planificado él es de la eternidad, por eso nuestro pasado ha sido resuelto ya.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이미 끝났어요. Ya su pasado terminó. 영원 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 문제는 끝난 거예요. Como lo planificó desde la eternidad es que ya terminó su pasado el problema. 여러분 지금 문제는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현재 문제도 끝난 거예요. Y el problema de ahora, Dios aún está junto contigo, por eso ha terminado el problema del presente.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끝난 거예요. Y como está junto con nosotros eternamente, por eso está el futuro resuelto. 그래서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끝나는 거예요. Pues la salvación es que el futuro, pasado, presente ha terminado.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Y esa bendición se nos ha dado a nosotros. 여러분, 이 속에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Y qué es lo que hacemos dentro de esto?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신 이 축복 속에서 오는 것이 오직이 발견됩니다. Dentro de la eternidad y ahora qué es lo que descubrimos el solo. 그리고 오늘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이 축복 속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유일성의 응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Y de hoy para siempre dentro de eso descubrimos las respuestas únicas. 그리고 이 속에서 영원까지 영원 전부터 이 속에서 나오는 게 결국 재창조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Y para siempre, de la eternidad, encontramos la respuesta de la recreación. 여기에 오직의 발견에 절대 시간표가 이루어지고요. Y descubrimos el solo y vemos el tiempo absoluto. 유일성의 응답인 절대 응답이 일어나고요. Y de las respuestas únicas vemos las respuestas absolutas. 재창조의 신 절대 작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Y de la recreación vemos la obra maestra absoluta. 구원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Y esto se cumple en la salvación. 다시 정리합니다. Una vez más lo ordenamos. 우리의 구원이 영원 전부터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문제 끝난 거예요. Nuestra salvación ha sido planificada desde la eternidad, por eso está junto con nosotros.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문제 끝난 거예요. Y ahora está con nosotros, el presente ha sido resuelto.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래도 끝나는 거예요. Y como estaba desde la eternidad, nuestro futuro también está resuelto.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누리고 확인해야 돼요. Ustedes tienen que disfrutar y descubrir esto. 그는 세 번째입니다. Entonces tercer punto. 근데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데 언제 우리가 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깨닫느냐? Pero Dios está conmigo, pero cómo es que puedo saber que él está conmigo? 여러분 언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깨닫습니까? ¿Cómo podemos disfrutar y darnos cuenta que está conmigo? 우리가 뭐 그냥 낮잠 잘 때요? Cuando tomamos una siesta. 여러분 뭐 세상에 이렇게 나가서 막 여러분 마음대로 재밌게 놀 때요. Cuando jugamos afuera o nos divertimos.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깨닫느냐. Cuando descubrimos esta bendición que Dios está conmigo. 여러분 문제 딱 생기면. Cuando te encuentras con el problema. 불신자는 문제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망합니다. Los incrédulos se encuentran con el problema, por eso perece con ese problema, ¿no? 근데 우리는 보좌의 축복에 함께 하기 때문에 문제 생기면 거기에 답이 나오겠다. La bendición del trono está con nosotros. Cuando nos encontramos con un problema, ahí está una respuesta.
불신자는 문제 생기고 그 문제 때문에 망해요. Pero los incrédulos se encuentran con problema y perecen por ese problema. 저와 여러분은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 당하면 그 문제에서 답이 보이는 거예요. La bendición del trono está con ustedes, por eso el problema será respuestas para ustedes. 또 언제 함께 하시는 사실 우리가 누리게 됩니까? ¿Y cuándo es que disfrutamos esa realidad que Dios está conmigo? 어떤 면에서 함께 하실 사실 우리는 시간표로 할 수 있는데. En otras palabras, podemos ver que estos son el horario para ver eso.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많은 부분들 속에서 갈등들이 있을 수 있죠. Nosotros podemos tener muchos conflictos en realidad. 근데 불신자들은 갈등이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Pero los incrédulos cuando se encuentran con un conflicto tienen miedo. 근데 우리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으면 거기에서 결국은 갱신하게 됩니다. Pero como el trono está con nosotros, cuando vienen los conflictos, nosotros renovamos. 불신자들이 빠지는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갱신하게 돼요. No caemos en temor como los incrédulos, sino que renovamos ahí. 세 번째 무엇입니까? Tercero.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Podemos encontrarnos con muchas crisis cuando vivamos.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실제로 도전하게 돼요. Y dentro de esa crisis ahora podemos desafiar. 그게 바로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도전하게 돼요. Será la oportunidad para disfrutar las cosas de Dios. 사실 이게 답니다. Pero esto es todo en la verdad. 이걸 내가 누리지 못하도록 여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Y lo que está impidiendo esto para que disfrutemos es esta parte. 그는 이 축복을 위해서 먼저 누릴 것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Pero para disfrutar esto, lo primero que tenemos que hacer es Dios conmigo está. 근데 언제 함께 하시는 시간표냐? ¿Y cuándo es que Dios está conmigo? 우리가 문제 생길 때, 갈등 있을 때, 위기 만날 때 함께 하시는 것들을 누리게 돼요. Cuando tenemos un problema, cuando tengamos un conflicto y cuando nos encontramos con la crisis.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의 24를 놓고 여러분 붙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Por eso, como conclusión, tenemos que aferrarnos de mis 24 horas.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플랫폼으로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Sin importar sus circunstancias, Dios le bendecirá como plataforma. 복음 가진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으실 거예요. Es que como la bendición del trono está en ustedes, por eso son una plataforma y reunirá las personas ante ustedes. 그게 나의 24예요. Eso son sus 24 horas. 여러분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답을 얻도록 여러분에게 붙이실 겁니다. Y muchas personas serán puestos ante ustedes para dar la respuesta. 그게 플랫폼이에요. Ese es ser la plataforma.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Eso es una persona, una 복음 plataforma. 복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여질 거예요. Por el evangelio que se reunirán. 두 번째입니다. Segundo punto. 여러분 등대를 등경 위에 두잖아요. Nosotros ponemos el faro más arriba, ¿no? 많은 사람이 쳐다보도록. Porque muchos puedan notarla.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깨뜨리는 파수망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예요. Por eso usted será la torre de control, ese faro para muchas personas. 설 명절 흩어져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수망대로 세워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모든 흑암을 깨뜨리기를 원하세요. Por eso a ustedes siendo la plataforma, pero el faro quebrantando todas las tinieblas en sus familias también. 세 번째 무엇입니까? Tercero, ¿qué será? 이 영적인 빛을 모든 가정과 가문에 비춰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안테나로 영적인 안테나로 세우실 겁니다. Y hay que resplandecer esta luz. Ustedes tienen son antena. 이게 나의 24를 통해 내가 누려야 될 부분들. Y eso es lo que tengo que disfrutar yo con las 24 horas mías. 이 사실들이 회복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 Y lo que ha restaurado y lo que han restaurado esto se han vivado. 나의 24는 뭐냐? ¿Qué son mis 24 horas? 특별히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Y le dije en oración de madrugada. 먼저 나를 살리는 것이다. Primero es avivarnos primero. 나를 살리면 교회를 살리게 되고. Si me avivo, salvo la iglesia.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된다. Y salvamos todos los campos. 가장 중요한 나를 살리는 것이다. Y lo más importante es avivarnos.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어지고 파수망대가 되어서 안테나 되어진다. 이 자체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Si ustedes son la plataforma, el faro de luz y la antena, ustedes mismos son la respuesta. 여러분이 이 하나님 주신 것, 이 보좌의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를 실현시키는 이 축복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 축복으로 이 안에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승리토록 하실 것이. Si nos aferramos al poder del trono y lo que él pone en acción en todos los campos que estamos nosotros, Dios dará respuestas y cumplirá. 다음 주에는 교회 24에 대한 부분들을 이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 otra semana veremos las 24 horas de la iglesia. 메시지 하나하나 정리하셔 가지고
여러분이 받아 누릴 응답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Es porque puedan ordenarlo y recibir las respuestas.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e pedimos que tengan triunfo. 찬송 한 장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370장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정말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의 역사들을 놓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세상의 것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보좌를 실현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가장 귀중하고 축복된 하나님 주신 것이 있다면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삼초월과 삼생명과 삼전무후한 응답 가운데서 삼시대를 살리는 귀한 축복된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먼저 정말로 보좌의 축복으로 나의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서론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들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설명절 통해서 흩어진 모든 곳에 주의 종들 통해서 빛이 드러나므로 캠프가 되어지는 귀한 응답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특별히 장로의 수련을 통해서 귀중한 주의 종들이 이 37시대를 놓고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찾아내는 귀한 걸음들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방송 시스템 교체 놓고 우리 교회가 정말 후대에게 남길 가장 귀중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일에 인도받는 위원들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력으로 덧입혀주시고 또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방향으로 마음과 중심을 모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기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 현장들 놓고 기도하시고 또 훈련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정말로 증거 가진 증인으로서 이 한시대의 치유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금요 전도학교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잠시를 기도하더라도 쓰는 것도 각인되어지는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냥 읽는 것도 정말 우리가 소리내서 읽는 것도 각인되어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묵상도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그는 함께 소리내서 기도할 때 그 소리가 내 속에 또 들려지면서 각인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건너 전도학교만은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면서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는 기도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여러분 소리내어서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가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이 밤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 이 시간에 중요한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1,2,3 UTC 응답 24를 나의 24와 교회 24와 현장의 24의 귀한 제목을 누리게 주시고 또 특별히 후대와 치유와 237 선교의 귀한 축복된 은혜를 누리게 주셔서 이 응답들을 놓고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한 해를 하는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먼저 기도하옵기는 설명절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교회 식구들이 흩어지는 모든 현장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캠프가 되어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는 모든 오고하는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모든 걸음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의 수련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이 또 각 팀들이 함께 마침용으로 컨설팅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없었던 중요한 부분들 속에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응답들을 찾아내는 귀한 시간들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현장에 역사하신 그 부분들 보고 또 우리 교회 2022년에 정말로 장대의 축복으로 정말로 만명시대를 향해서 237시대에 여는 귀한 축복을 위해서 나가는 걸음에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간 모든 걸음들을 위해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찾아내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방송 시스템 교체 위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며 또 방송 교체 시스템을 통해서 237 시대를 준비하며 오고 오는 시대에 우리 후대를 놓고 정말 우리가 남겨야 될 작품을 남기는 귀중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약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며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원내스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귀한 계획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죄종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원장님이야 모든 위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가운데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선교원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237 나라를 사는에게 응답드릴까 여유 없으며 모든 진행되는 훈련을 통해서 응답들을 확인해 나가는 귀한 시간들 돼가지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시간들 돼가지고 우리 다민족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다민족 귀한 집중을 통해서 다민족들의 복음으로 함께 되어지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영육간에 얼음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가진 주민들을